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H공사의 양아들 김교환입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청약 초보도 청약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청약의 모든 것, 청약의 A부터 Z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청약 초보자분들을 위한 첫 단계, 이 청약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약과 관련된 주택의 종류 두 가지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자, 먼저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SH공사 같은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죠. 자, 그럼 민영주택은 뭘까요? 민영주택은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는데요. 즉,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뭔지 알았다면 다음 알아야 할 게 공급 방식입니다. 공급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바로 그겁니다. 특별 공급은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들을 위한 공급 방식인데요. 일반 공급 대상자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 이 특별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특별 공급 대상자인 기관 추천에는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이 해당되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태아, 입양 자녀를 포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말하죠. 노부모 부양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 공급의 1순위에 해당되고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특별 공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약을 보다 보면 보이게 되는 지역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볼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대구 수성구 등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약 과열지역은 이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 이와는 반대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 위축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청약 위축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시, 경기도 일부 등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죠. 자, 이제 지역 용어에 대해서 아셨다면 청약에 당첨되는 게 중요하겠죠. 때문에 청약의 기초이자 기본인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청약통장은요, 이 종류에 따라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존재하는데요. 2015년 9월 1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통장은요, 모두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요. 1인당 한 개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분증만 있다면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죠. 청약통장이 있다면 다음은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청약 당첨자는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1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청약 신청 접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2순위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만큼 1순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당첨자 선정 방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서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 최장 24개월 동안 청약을 유지해야 되고요. 민영주택은 지역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죠.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만약 경쟁이 있을 경우 이 순차별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세 개를 합친 점수는 총 84점으로 이 총점에 가까운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민영주택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이죠. 다음은 많이 헷갈리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저도 헷갈리는데요. 자,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세대는 주택공급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 등이 해당되고요.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이 되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신청자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도 청약자의 세대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고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보셔야 할 선정기준, 바로 거주지역입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하는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우선 공급한 후에 미달이 발생할 경우 자녀 세대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이 되죠.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니까 따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요, 청약의 기본 중에 기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부터 당첨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청약은 분류에 따라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 만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이 정리한 영상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기준과 용어를 잘 익힌 다음 실수 없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주거 걱정 없는 그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SH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